그런 다음에 스케일 호법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약간 그런 식의 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관점으로만 좀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으면, 자, 여러분, 만약에 인터넷 홍보가 나도 필요할 수 있고 남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인터넷 홍보도 홍보의 방법이 있고 홍보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는 방향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홍보는 관심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잘 노출이 되는 검색 중심의 홍보. 두 번째로는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광고물을 보여주는 광고 중심의 홍보. 마지막으로는 아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관계 중심의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고민이 있다면 검색 중심과 광고 중심과 관계 중심 홍보에서 답을 찾아보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복지는, 저희가 선한 일을 하는 이런 복지는 검색 중심의 홍보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번 차별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률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같이 숲을 먼저 보고 최적화된 방법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중심, 광고 중심, 관계 중심이 다 포함돼서 책의 내용을 구성을 했지만, 저는 이 책을 자영업자들이 주로 볼 수 있게끔 썼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사실 상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디자인을 못하고 영상 편집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책엔 디자인을 못해도 효과를 보는 내용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건데 부담스러워하는 건, 첫째는 돈과 시간을 과하게 쓰는 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절대 책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을 절대 알려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때, 자, 저희가 인터넷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게 많다고 해서 가정을 할 때는 처음에는 많은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고, 두 번째로는 과하게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건 안 해도 돼요. 그게 안 해도 성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같이 만들어야지 더 현실적으로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리다 보니까 스케일 홍보법에는 그런 인터넷 세상에 대한 알리는 게 1부, 2부는 스케일 홍보법의 기본이라고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본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검색어 활용법을 많이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10명을 만나면 정말 10명 중에 10명은 검색어 활용법에 대해서 약간 좀 둔감한데, 자영업자는 검색어 활용법을 모르고선 거래가 절대 인터넷 홍보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구로서 블로그로 활용하는 건 이게 가장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코카콜라를 사먹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홍보할 내용을 구성을 해서 알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알릴 때 한계는 뭐냐면, 일단 다 읽어야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아는 사람들이 이게 적게만 알 수 있는 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제안하는 제 동행의 포인트는 강화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을 같이 하고 또 제가 강화를 더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좀 걸어나가겠다는 건데요. 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홍보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먼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어떻게 알릴까, 이 고민 참 많이 하고요.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더 눈길을 끌고 관심 가지게 할까, 이거 많이 관심 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자, 신라면 가지고 의심한 사람은 없지만 김상종의 책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 의심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세 가지 관점에서 강화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과장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안들만 정리를 한 게 제 책에 담긴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다 느껴진 것들은 제가 다 강의,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포스팅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관심 가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 때도 홍보물 만드는 거가 이런 유형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혼자 못하면은 나중에 함께 하자, 이런 관점을 좀 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더 믿음을 드릴 때도, 자, 제가 제 책이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릴 때 어떻게 함께 알리는 데에 대해서 가이드도 같이 홍보의 책이 좀 담았지만,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 강연을 좀 강연의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홍보에서 이렇게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같이 나눈 이런 내용과 인터넷 세상이 바다와 연예계랑 비슷하다는 걸 같이 좀 더 아셔가지고 이후에도 함께 더 이렇게 좋은 일들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